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방금 앞에 영상에서 오빠과 함께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농구공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확인하고 오세요. 확인하고 오세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무주의 맹시라고 해서 무주의, 주의를 주지 않고 있을 때 이 맹시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의 실험이었는데요. 이 고릴라 혹시 보셨나요? 아까 그 영상에서 고릴라 보셨나요? 고릴라? 이제 그만. 안녕. 그 고릴라를 포함해서 총 6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구공에 집중한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확대해서 해보면은 자동차 탈 때 핸드폰에 또 집중하면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다?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과연 6개 다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바뀐 것들 다 찾아보고 오셨나요? 이제 이 농구공에 집중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에도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바뀐 것들이 다 포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릴라. 고릴라 갑자기 나한테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지? 잠시만요, 저 영상 좀 다시 보고 올게요. 두 번째는 우리 연구원이 갑자기 안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연구원이 가발을 갑자기 벗었고. 네 번째, 여기 갑자기 글이 써졌어요, 글이. 다섯 번째, 우리 최대 언니가 노란색 옷을 입었다가 벗었어요. 근데도 티셔츠가 노란색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검은색 옷을 입은 연구원이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자, 여기까지 찾았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았죠?